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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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할게요. 한 번 한 번 좀 얘기 좀 듣고. 네. 그 다음에 두 분 같이 만나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먼저. 그래요. 난 뭐 이미 방송을 봤으니까. 근데 민수 사랑하는 거 막 아빠의 마음도 봤고. 네. 네. 그래요. 조금 많이 걱정이 돼요. 어떤 게 걱정이 돼요? 일단 저는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한국에? 네. 그래요. 미국에서 그런 건 있지만, 네. 뭐 사는 거에 있어서 또 애기랑 애기 엄마랑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건 그것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네. 그럴 계획도 있어요? 그런 계획은 있죠. 네. 그런 생각은 있죠. 네. 들어올 때부터 그 생각은 있었군요. 네. 네. 근데 애기한테는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애기가 희망 고문 할까봐 엄마 아빠가 같이 사니까. 심한 거는 왜 엄마 아빠가 또 다시 헤어질까봐? 다시 합칠까봐. 합칠까봐? 네, 다시 재결합. 재결합할까봐. 네. 전 아직은 그런 마음까지는 없거든요. 아, 재결합을 안 하면서 같은 집에서 네. 사는가? 민수를 위해서? 네. 근데 네. 그렇게 되면 민수가 좀 혼란이 오고 그럴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따로 집을 얻을까, 따로 집을 얻고 그래도 자주 볼 수는 있으니까 육아에도 도움이 돼요. 그럼 그냥 치료 쪽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관계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네? 아내와 관계에서 힘든 게 어떤 거예요? 과거에 힘들었던 거, 지금 힘든 거. 그쵸. 뭔가 힘들어하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애기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하지만 좀 옛날은 옛날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옛날 생각을 하면 지금이 더 뭐 발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발전이 없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말이라도만 해주면 아니면 공감만 해주면 자기는 그래도 위로가 되니까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때는 위로가 돼요. 근데 또 그러니까 같은 일로 또 그 얘기가 나오고 똑같은 얘기로 또 위로를 해주고 그냥 그렇게 지금 10년째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계속 반복이 되고 저도 지치고. 본인이 예측하기에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제가 느꼈을 때? 네, 본인이 추정하기에 지금까지 봐왔던 거 를 네. 보면 그러지 네. 않을 것 같아요. 아, 어머님이? 네. 아내한테? 네.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너무 화목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네. 또 부모님이 없을 때 네. 애 엄마는 저한테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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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저는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본인은 네. 아내가 어머니한테 당했을 가능성이 별로 있다라고 추정하지 않는 거군요. 네. 그럼 지금 물어볼게요. 본인한테 아버님은 어떤 분이고 어머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님? 아빠는 조금 아버지는 좀 약간 내 말이 항상 맞다라는 성격이세요. 당신 말이 맞다. 본인 말. 예, 본인 말. 조금 엄마도 조금 고집은 좀 있으세요. 이래서 어떤 고집이요, 어머니도 약간 내 말이 맞다. 그리고 어머니는 좀 항상 나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빠가 네. 그거를 피하면 엄마는 네. 먼저 가서 네. 약간 아들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약간 그런. 엄마나 아빠 때문에 본인이 힘들었던 기억은 없어요?
힘들었었죠. 저희 일단 제가 15살 때 중국으로 유학 갔어요. 갔죠. 예, 예, 혼자 유학을 가가지고 예. 그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거는 그, 아버지의 뜻이에요? 네. 예. 저는 좀 되게 중국에 있을 때 되게 힘들게 좀 살았는데 또 용돈을 받으니까 용돈을 얼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 용돈을 주는 사람이 그만큼 주지도 않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가운데서 가르친 거 네. 부모님 충분히 줬는데 네 우리 아버지는 다 보내줬다고 하는데 네가 나가서 놀고 쓰니까 자꾸 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생활이 저는 네 전 아이돌 하게 된 것도 제가 원해서 하게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좀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없었어요. 꿈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기억을 하면 기억도 안 나고 뭐 되고 싶었는지 나는 저는 5살 때부터 태권도를 했거든요. 예. 태권도도 부모님이 해야 된다고 해서 했고 아버지가? 네. 예. 그 어머니랑 아버지 같이 같이? 되게 강압적으로 태권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한 거네요. 네. 아들의 마음보다는 당신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신 분이라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꿈이 없다고 하는 거는 아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좀 뭔가 항상 뭔가 락이 걸려 있는 느낌. 끝까지 하고 싶 하려고 할 때 뭔가 누가 다시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그냥 안 하게 돼요. 네. 뭐가 있던. 그러면 부모님이 본인한테 그랬다면은 아내한테도 그렇게 힘들게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애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도가 지난 그럴 수 있죠. 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본인은 뭐냐면은 내가 느끼기에 본인은 부모님하고의 나와 관계나 부모님하고 아내의 관계에 대한 거를 판단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면 그냥 내 욕구에 대한 거 얘기 안 하고 하고. 아. 아들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시는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뭐 자기 관점에서 그게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세게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남편이 안 받아주고 겉으로만 네 말이 맞아 영혼 없이 그러니까 부인은 계속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아 그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영상을 보니까 부인하고 관계를 보니까 네. 남편이 뭐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모르지만 아내 눈치를 보잖아요. 네 많이 봐요. 네 많이 봐요. 이게 그 요번만 특정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결혼 생활 내내 많이 그랬나요? 많이 그랬어요. 제일 힘든 건 항상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아내가 네. 네. 계속 뭐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계속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안 좋은 표정으로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 늘 불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죠? 그러면 네. 그냥 답답해요. 그런 거 약간 답답하고
전 쌓이다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언제 또 네. 아내가 불만을 얘기할지 모르니까. 네, 계속. 네. 네, 그리고 계속 약간 분위기를 올려주려고 하는 약간 그런 본인이 네. 눈치 보면서 기분 맞춰주려고 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게 이거잖아요. 자, 나에 대한 아내의 불만 중에 많은 부분은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거다. 대비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 머릿속에는 그거네요. 아내랑 같이 지내면은 아내가 어디서 불만을 얘기할지 모르니까 나는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네. 네, 늘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내한테 그런 얘기 못 하는군요. 네. 잘못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아내하고 하나하나 따져나가지는 않았네요. 화는 냈지만. 제 속마음?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또 부인이랑 같이 만나서 네. 하고. 네. 들어갔는데? 오, 상담 너무 잘했다. 홀가분해 보이네, 얼굴이. 만약에 남편이 부모로부터 여태까지 독립이 못한 의미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자각이 좀 있으면서 독립하고 처음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했던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장의 의미라면 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처음으로 인생에서 선택했던 건 저였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모는 항상 너만 없으면 내 아들 처녀장가 갈 수 있어. 너만 없으면 내 아들은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어. 항상 그걸 얘기했었는데요. 그 부모가 아들이 처음 선택한 거를 어떻게든 다시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들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다시 거기서부터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부모를 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은 지금 순간적인 그런 마음이지 내가 다시 너와 민수한테 잘해주겠다라고 해서 온다 해도 글쎄요. 그게 1년은 갈까요? 남편이 정말 부모님이 좋을까요? 좋진 않아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저 사람도 알고는 있어요. 네. 어떻게 가족들이 저를 대하는지. 네. 그치만 묵인했어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특징이나 버릇 같은 게 자꾸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려는 습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저는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너가 이렇게 했어 라고 명확하게 이걸 증거를 제시하거나 말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문자나 녹음 그런 걸 자꾸 남기게 됐었어요. 근데 결혼 생활 중에도 지금도 그 사람은 항상 게임을 하거나 네. 아니면 핸드폰을 해서 귀에 꽂고 있어서 저는 이게 꽃표현인지 모르고 계속 말을 시도했다가 아, 저거를 듣고 있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늘 귀에서 이걸 빼지 않았고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늘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는 일라이랑 같이 얘기 좀 할까요? 네네. 그래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냥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부인 상처 주지 않을 수 있고 부인이 남편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자신 없어요.
자신이 없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느낌에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부인한테는. 남편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상처는 많이 느끼고 상처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진 않아요. 네. 근데 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데 상처를 얘기할 의미가 없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생활 때는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결혼 생활에서도 나는 남편이 계속 했던 거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이혼을 열심히 했어요? 자신이 없어서요. 어떤 게? 뭔가 저한테 행복을 요구하는 그런 거를 느낀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부인의 불만. 그러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 근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부인이 행복이라고 얘기하자면 부인이 나 상처받지 않게 해줘. 네. 라고 얘기하는 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떤 방법을 써도 이 상처를 네. 안 받게 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거든요. 네. 네. 아. 저는 이게 이렇게 남편이 느끼는 면이 그게 뭔가 시사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거 얘기하는 건 상관없어요. 전 남편 쪽에서는 그 시댁과 관계에서 부인이 받은 상처를 본인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은 그 상처를 지우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받은 것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은 거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싫어하는 건 어때요? 당연한 거지. 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사이 좋은 경우가 쉽겠나요? 쉽진 않죠. 예, 네, 그럼 그냥 아내가 상처 받았다는 그럼 건... 근데 사회가 장모랑 사회가 꼭 좋아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상처 받는 일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는 네 너네 엄마 네. 장모님 네. 이렇게 나한테 했다 나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본인의 문제예요. 제 문제는 어쨌든 본인이 상처 아니 본인이 상처 받는 거를 얘기를 안 해요. 본인 부모님하고 관계에서도 얘기를 안 하니까 부인이 하는 것도 용납을 안 해요. 이게 부인이 되게 힘들었던 내용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은 순간부터 모든 거를 자꾸 증거자료를 만드는 그 습성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설명해야지만 알아듣듯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전 남편이 그건 뭐 분명히 문제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부인의 특징은 내가 볼 때는 본인 생각이 너무 뚜렷하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네, 사실 사랑이 식고 나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헤아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저는 인간적인 사과를 하면 그 이후에 이 사람하고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혼을 했던 날이 있잖아요. 그날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정말 기본적인 도덕적인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이혼한 사람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혼했는데. 근데 부인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네. 저한테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부인은 뭐냐면 이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이런 거가 커요. 네. 나한테는 중요한 의미로서 이거는 꼭 내가 사과를 받아야 되고 문제를 지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 사실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들 같은데. 민수 때문이라도 엄마 아빠가 그
날카로운 감정에 대한 것들은 좀 완화되는 게 좋겠죠. 민수를 위해서 가는 거니까.